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제가 이제 누구한테 맡기려면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는데 로봇한테 맡기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개의 자산이 아닌 네.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구성하고 그거를 시장의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산을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적절한 비중을 조정해주고 종목을 네. 교체해주면서 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지키는 투자를 만들어주는 게 이 기술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오늘 스페셜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세미프로 전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님, 세미프로 전세미님이 네. 또 되셨네요. 캐릭터가 생겼어요. 자,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시간. 주제는 내 뇌를 맡길게 라는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우리 전민기 팀장 하시나요? 제 아내가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왜 웃으세요? 아니,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정프로한테 추천받은 상품들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근데 수익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네. 사실 정확하게 뭐 이 기업에 대한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건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 사실 이 주식 시장에 수많은 숫자들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 혹은 뭐 그걸 다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뇌를 이제 가끔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누구에게인가 맡기곤 하는데 그게 뭐 ETF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혹은 예.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로봇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그 네. 로봇이 제일 믿음직하지 않을까? 인공지능. 왜냐면 제 아내 보니까 이제 저도 주린이지만 네.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운에다 맡기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마음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마음. 이 마음을 좀 제거하고 네.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면 괜찮은데 네. 항상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투자를 망치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 없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으로 투자하는 시대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 어드바 이죠 인공지능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 회사 파운트를 이끌고 계신 김영빈 대표님 그리고 최봉근 본부장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형제분은 아니신 거죠? 그죠? 조남이 다르시니까. 그 무슨 애들인데? 인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눈매가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부자 관상입니다. 아 부자 관상이에요. 네, 부자 관상이에요. 자,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파운트라는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를 이끌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회사에 대해서 혹은 뭐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짧게 네. 설명드린다면 보통 부자분들은 자산 관리를 맡아주는 전담 PB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일반 대중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의 종목만 사거나 이제, 이제 불안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돕는 인공지능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모바일 기반으로 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특히 이제 돈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소액부터 이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이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플랫폼이고요. 네. 네, 저희 파운트는 사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이 업계에서 이제 운용 자산 8천억 이상으로 이제 리딩 회사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누구한테 맡기려면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업종이 좋아 보인다든지 네, 아니면 네, 뭐 네. 지수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네. 근데 그럼 되는데 로봇한테 맡기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네.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잔뜩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장이 나쁠 때는 조금만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팔게 되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네. 그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대로도 이제 욕망과 그 불안 때문에 쉽게 팔고 또 쉽게 사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많이 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 파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한번 마음은 손이 얼마나 떨리는데. 맞아요. 네. 하여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개의 자산이 아닌 네.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구성하고 그거를 시장의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산을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적절한 비중을 조정해주고 종목을 네. 교체해주면서 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결국 지키는 투자를 만들어주는 게 이 기술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설명회 같은 거 다녀보면 늘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안전하게 하려면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인공지능 혹은 뭐 기계가 하게 되면 뭐가 좀 다릅니까? 두 가지가 다르죠. 네. 첫 번째는 주식 전문가들은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요. 네. 채권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국내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 일본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들,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인 분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글로벌 투자라는 건 이 모든 부분을 다 아우러야 돼요. 심지어 이제 금이나 원유 같은 커머디티까지도 이 배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걸 모두를 잘하는 전문가를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네. 다 조합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이미 50년간 되게 그 경제학과 또 경영학에서 이 이론들이 축적되어 왔거든요. 네. 거기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더 우월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정 이상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돈을 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사실 적당한 낙폭의 포트폴리오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100만 원 있는 고객을 위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서 짜준다? 이거는 사실 사람이 제공하기가 되게 ROI 투자 관점에서 안 나오게 되는 일이에요. 네네네. 이걸 사실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게 네. 두 번째 이제 목적이죠. 그럼 결국 이걸 또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몇 년 정도의 그런 주식 시장이 이 안에서 들어가 있고 이거를 분석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그리고 분석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 5년, 10년 단위가 아니라 훨씬 장기간에 걸쳐서 뭐 30년, 40년, 때론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를 추론해서 만들어내서라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요. 이 금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네. 될 정도로 이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때는 그렇잖아요. 뭐 제한된 정보겠지만 훨씬 더 기계보다는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제 내가 습득하고 이 상황에서 나는 뭐 감이 됐든 아니면 내 뇌에서 어떤 연산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게 2019년과의 다른 또 모습을 나는 이제 감이든 아니면 내 정보에 의해서든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뭔가 이 컴퓨터라면 혹은 뭐 AI라면 이전의 패턴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산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시장은 예를 들면 작년 뭐 3, 4월 이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뭐 반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컴퓨터는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네. 그러면 사람의, 그러니까 잘, 감 좋은 사람의 찍어주는 거, 이게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사실 그래서, 네. 그, 머신러닝 혹은 뭐 기계학습, 네. 아니면 뭐 딥러닝 이런 그 기계에, 아니면 뭐 로봇에 의한 학습이 잘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고 정해진 그런 패턴을 학습하는 건데 네. 시장의 그 센티멘트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표방해야 되는데 네. 투자나 아니면은 그 금융이 생각보다 그 자연과학이나 금융에 비해서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이 아니면 딥러닝이 네. 성과를 아직 확립하지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수익률이 따른 분포는 이제 심리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이고 심리들이 변하면 또 시장 경제 환경이 다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경이 바뀌는데 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루킹 백워드 하지 않고 루킹 포워드 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런 데이터까지 이제 모으고 그것까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표방하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은 네. 앞으로에 대한 인간 이제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센티멘트나 네. 아니면 집단 심리를
포함한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약간만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 네. 단기적으로 종목을 잘 찍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 네. AI가 이길 수 있냐 해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사이트 있는 분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수익률에 근데, 있어서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AI 투자의 관점을 바라보는 걸 저는 이제 확률과 대수의 법칙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내년에도 투자를 잘하지 않을 확률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상위 그 2, 3% 펀드 매니저가 내년에는 그 자리에 없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이게 맞아요. 10년을 또 이어가게 되면 항상 상위 랭크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AI 같은 경우에는 6개월, 3개월은 모르지만 1년의 투자, 2년의 투자, 3년의 투자가 되면 주사위 굴리기입니다. 만약에 네. 주사위 내가 한 번 던진다면 1이 날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사실 이제 도박에서만 그런 도박을 한다면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100만 번 던진다 그리고 그게 사실 확률이 6분의 1과 가장 근접할 거다라고 베팅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합리적인 베팅이거든요. AI가 투자하는 방법론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시행 횟수,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네. 장기 투자에 되게 적합하고요. 결국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더 섹터보다는 국가 단위 지수, 이런 채권, 이런 큰 규모의 ETF들에 투자하게 됐을 때 네. 분석치가 높아지고 장기로 가게 되면 충분히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전문가도 약간 그 자리 지키려고 하면 약간 사람이니까 아 어려워요. 그렇죠. 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잘한 사람이 내년에 잘할 확률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 3년 내내 잘할 확률은 더 적어지고. 네. 근데 올해 못한 애가 3년 내내 못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확실하네. 올해 망한 친구가 내년도 잘 못하고 실력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있는데 적어도 인공지능 투자는 아 이런 분들이 진짜 좋겠네. 올해 네. 내년 내후년 계속 망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왜 그 김프로님이 30년 동안 장을 봐왔지만 이런 네. 장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 보는 건 어차피 이 기계도 처음 보는 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는 그 전부터 데이터를 모으니까 그나마 좀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뭐 비슷한 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알파고가 네. 이세돌 이길 때도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로선 막 아,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걸 이제 하지만 네. 그 알파고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마 기계가 받아들이는 지금의 시장의 이런 것들도 아마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데이터로만 이제 보는 거니까 아마 확률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 혹은 뭐 AI 투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한 2015년부터 2015년이요? 네, 그 사업들이 많이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희 파운트를 비롯해서 네. 미국은 그거보다 더 긴 기간을 거의 이제 한 9년 정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네. 사실 시장 규모도 이제 한국도 점점 엄청 빠르게 크는 반면에 이제 미국은 훨씬 더 큰 규모를 형성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500조 원이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이 AI 투자를 하는 돈이 규모가 500조예요? 네, 미국의 경우는 이미 500조 원을 돌파했고 향후에 사실 이 규모가 이 1경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하는 레포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장기 투자 여기 특히 대부분의 자산들이 연금들이거든요. 네. 50% 이상이 401k 미국의 연금들인데 결국 이런 그 연금성 자산들 장기 투자는 네. 결국 사람이 아니라 AI가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네. 되게 지배적인 시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목소리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얼마 되면 뭐 판다든지 얼마 되면 알아서 이제 뭐 산다든지 프로그램 매매랑 또 퀀트 매매가 있잖아요. 네네. 퀀트 정확하게 숫자로만 분석을 해갖고 그냥 감정 이것도 감정 다 배제한 상태에서 사고 파는 이런 친구들 퀀트랑 프로그램 매매 합친 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좀 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과 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좀 풀고자 하는 질문이 달라요. 뭐가 더 우월한 기술이냐라고 하기 이전에 네.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의 가격을 좀 약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이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마켓 타이밍이 이 풀고자 하는 질문이고요.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 추구하는 건 결국에는 안정적인 자산을 배분을 통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해서 네. 꾸준한 성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결국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게 네. 지향하는 좀 질문이 다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업의 업태의 그런 근원 결국에는 처음 시작점의 뿌리를 보면 퀀트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포트폴리오 배분 이론들
특히 이제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이 나오기도 하고 마쿠이츠의 그런 그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네. 또 뭐 블랙 리터만 같은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제 실무 전문가들이 이론을 더하고 이런 퀀트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제 네. 최근에는 발전하는 AI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사실 이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내에도. 아. 똑같은 데이터 값을 넣더라도 사실은 이거 빅데이터라는 게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파운트만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보다 좀 우린 이거 자신 있다.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로봇바이저 엔진에 있어서 금융 IQ가 높은 그런 로봇 엔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 IQ가 높다는 얘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의 기법이 아직 큰 확립된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한 분야가 금융과 투자의 분야인데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과의 법칙은 이제 실험실 속에서 항상 되풀이되고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인 법칙, 생화학적인 법칙, 생리학적인 법칙은 되풀이하면은 이제 계속 학습이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나 사회 아니면은 뭐 금융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일들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다시 집단 심리로 하나의 형성이 되고 그게 다시 경제금융 환경을 바꾸기까지 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또 다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심리가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패턴의 인식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뭐 행동 경제학적인 방법 아니면은 뭐 금융 경제학적인 방법 그리고 각종 실증적인 연구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심리적인 분석까지 포함한 네. 과거만 되돌아보지 않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융 IQ 높은 로봇 어드바이저가 되려면 네. 금융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 AI 엔진을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금융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 흐름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 다른 업체들도 그런 부분 좀 있는 업체들이 있고 네. 그래서 금융 전문가가 이제 대체되는 것처럼 로봇이 마치 블랙박스인 머신러닝의 기법이 금융 전문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금융 전문가가 정확히 기계가 학습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심리나 인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네. 엔진을 그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엔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예를 들면 뭐 주가지수가 3200에서 3250이 됐다. 그럼 이제 이것도 중요한 변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네. 거에 뭐 예를 들면 뉴스에서 공매도를 다시 이제 부활한다 이런 뉴스도 이제 얼마든지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뭐 실적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데이터들이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변수들로 작용을 하는지 몇 개 좀 예를 들어주실 만한 게 좀 있나요? 네, 각종 금융 데이터 예를 들면 뭐 가격, 온갖 뭐 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뿐만 네. 아니라 이제 뭐 가격, 거시경제 거래량. 데이터 같은 이제 정형 데이터들 네.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마켓 센티멘트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군중 심리 이런 걸 네.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 뭐 트위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 나오는 무슨 텍스트 그런 것도 분석의 대상이 네, 돼요? 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예측은 어떤 개인의 예측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예측은 자기 실현적인 그런 실현 그런 기능이 어떻게 보면 꽤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 그게 가격이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자들이 더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참여자들의 그 뭐 시장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데이터 아니면 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SNS를 통한 비정형 데이터까지 네. 포함하는 것이 그 시장 참여들의 마켓 그 센티멘트를 파악하는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 뭐 A 종목 가지야 뭐 이런 게 이제 막 100만 개 올라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려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게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별 종목보다 그리고 네. 투자 회복도 훨씬 길고요. 개별 종목보다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이제 결국 국가 단위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단위 투자이기 때문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 지표에서도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훨씬 더 이제 딥하게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중국의 뭐 철도 물동량 같은 데이터도 당연히 실업률이라든가 금리는 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 전문가들이 다 분석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들까지 들어가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이런 집단 참여자의 그런 센티멘트 분석들은 조금 더 하이레벨로 이제 긍부정 정도의 단위로서 많이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심리가 어때까지로 내려가는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확률적으로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갖지만 더 이제 소형주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그건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만 저희는 조금 더 고객과 약속을 지키는 투자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큰 규모의 그 투자와 긴 호흡으로 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네 세상이 뭐 아주 빠르게 특히 이제 투자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투자 뭐 빅데이터 상에서도 굉장히 저 얘기들이 많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아까 살펴본 바로는 그게 뭐 언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아직까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네. 지금 저도 솔직히 파운트라는 이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네이버 같은데 이제 밑에 글들 좀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작년에 장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그래도 수익을 많이 냈다는 분들이 아. 계시긴 해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어떤 이 AI나 4차 산업 이런 키워드들이 남은 사실은 그 중립 감성어가 좀 높게 나타나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험을 좀 못한 세계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일단은 좀 지켜보는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파운트라든지 뭐 여러 이 로봇 어드바이저 기업들이 앞으로 네네. 이 어떤 성과를 내감에 따라서 아마 그걸 보고서 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제일 많이 이 저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그룹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 아니면 좀 자산이 있는 분들에 아니면 뭐 기관 뭐 어느 쪽입니까 주로? 가장 많이 반응하는 30대예요 사실. 어떻게 자산이 30대. 많은 분들은 대안이 많죠. 이 주변에 있는 금융권들이 충분히 좋은 솔루션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20-30대는 버려져 있어요. 이분들은 네. 100만 원 투자, 1000만 원 투자를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분산해서 계속 관리해 준다고 하면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거든요 기존 금융권에. 근데 이런 네.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HTS 네. 깔아서 매번 투자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예적금에 돈 넣었다가 이 예적금 금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내 노후가 대비가 안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생존 본능이 작용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투자는 잘 모르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파운트에서는 가장 많이 반응을 하고 사실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 아, 금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돼서 너무 좋다라고 이제 상담이 가능하고 네. 교육 콘텐츠들이 있는 게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고객들은 현재 이 젊은 층들 그중에서 아직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고객층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냥 네. 딱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트의 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가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일선 금융기관의 휴면 운용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냈을지 아. 그냥 딱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네. 그 인간 운용력들의 성과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죠. 차이가 성과가 많은 편이니까 평균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또 연구에 따라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성과가 좋으신 분들도 그 좀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엔진은 평균치 이상의 실력을 가진 인간 운영력이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을 이제 모방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한 2년 4개월 정도 네. 저희 앱이 출시된 이후로 성과를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목표를 쭉 달성해 온 걸로 아주 구체적으로 있고요. 말씀드리면 네. 2019년에는 평균 8.5% 2019년에? 네, 2020년에도 이제 공격형은 12% 안정형은 한 6-7%대 평균으로는 8% 이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뭐 장 좋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19년 1월에 나왔던 글로벌 금융 리포트 중에서 80% 이상이 왜냐면 그런 걸 저희 다 보니까
그 19년에 가져가야 될 자산 1위로 현금을 꼽았어요. 아마 여기 3%에 있는 내용도 2019년 12월에 그때 그 S&P 500이 15%가 빠졌어요. 2018년 12월에. 네. 그때 막 금융에서 불안해하던 시기에 사실 투자를 꾸준하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지나고 나니까 되게 쉽게 하는 말이죠.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네. 그때 다들 현금화 시켜야 된다, 뭐 코스피 800 간다 이런 얘기하던 거 저 기억하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장 좋았다라는 말은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네. 돌아봐서 하는 말이지만 18년, 그러니까 19년, 20년 저희가 일반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대비 5% 이상을 아웃퍼포밍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린 데서 저희 수익률에 자신이 있고 저희가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전계좌 수익률을 그 공개해요. 전계좌? 평균 전계좌가 얼마고 저희 고객들이 1년 이상 투자한 펀드나 연금 가입 고객은 단 한 명도 손실 본 고객이 없어요. 네. 전원이 다 플러스 수익을 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수익률로 업계를 비교하는 건 되게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 아니, 더 많은 위험을 노출시키면 더 높은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형 투자자 많은 업체가 수익률 높은 거고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업체를 비교하는 데서 수익률로 비교하는 거 되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컨셉이 좀 다르니까. 네, 저희가 지향하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10%의 낙폭, 그러니까 결국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주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5%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만큼 그 밴드 안에 들어오느냐. 이게 결국 기준력의 척도지. 어느 업체가 수익률이 높냐? 이거는 네. 사실 되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수익률 보고 접근하니까 많이 망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긴 하죠. 네. 아, 근데 이제 접근은 컨셉 자체가 이제 좀 다르니까 아, 그래도 일반적인 뭐 펀드나 이런 거보다는 네,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기관 자금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실제 뭐 글로벌 금융사인 이제 메트라이프도 저희한테 운용을 맡기고 사실 삼성생명도 그렇고 네. 이런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고객과 계약한 기준 8천억이지만 솔루션으로는 벌써 한 3조 이상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신뢰받고 있다라고 네, 좀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종목을 사시진 않고 지수를 주로 사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수를 하셨는데 요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확실히. 그래요? 아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개별 종목들이야 뭐 두세 배 난 것도 뭐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대체로 지수를 사시는 거면 그럼 이제 주로 어떤 지수들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뭐 S&P 500, 나스닥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사세요? 네, 사실 선진국 포지션이 네.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네. 결국 글로벌 GDP와 인플레이션의 성과를 고객한테 가져다 주는 게 가장 근간의 좀 컨셉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자체가 결국에는 GDP 비중이 워낙 미국이 크잖아요. 당연히 S&P 500은 포지션에 상당 포지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데 결국 어떤 게 더 수익이 높느냐 이전에 어떻게 조합을 해야 고객한테 더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느냐 관점을 저희는 문제를 많이 푸는 편이에요. 결국 이제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네. S&P 500이 2008년에 60%가 빠졌어요.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38%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아무리 두 배를 가져봤자 이제 그 일반 개별주로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되는 게 인생에서 큰 변화를 안 주잖아요. 내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하고 2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건 잃으면 안 되는 돈들이거든요. 이런 잃으면 안 되는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지킬까? 그러면 결국은 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네네. 이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저희 기술의 관점 결국 S&P 500이 60% 빠졌을 때 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산들은 뭐고 그게 얼만큼 이제 수익률을 덜 깎아 먹냐 그런 것들을 문제를 푸는 게 저희 기술들이죠. 혹시 앞으로 이런 AI 투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아,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압도적으로 생각합니다. 늘어납니까? 네, 네. 그 이유는 역시 안정적인 수익. 결국엔 투자에서 보면 네. 한국은 사실 투자보다 투기성 자산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아마 올해를 필두로 저는 이제 투자가 점점 포션이 커지는데 이게 투자 성과가 좋은 거 이전에 저는 네. 금리가 낮아서 예금에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우리한테는 완벽한 대체제가 있었죠. 부동산이라는 집 사서 대출금 갚으면 됐어요. 그러면 노후 대비 되는 시대였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 30대는 40%가 노인 파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애 자기가 노동소득이 100세 시대에서의 자기 생애 지출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부동산도 막히고 뭐 사실 은행에 돈 맡겨놨다간 딱 굶어죽기 딱 좋고 결국에는 이제 이 투자는 사실 이르면 안 되는 투자들이거든요. 이 투자랑 가장 잘 맞는 게 사실 인공지능 투자예요. 저희가 100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2배 불려줄 게가 아니라 100만 원씩 7.2%로 10년이면 2배, 20년이면 4배, 30년이 8배예요. 그러면 10억 투자하면
80억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강남에 20억짜리 부동산 산 사람이 은퇴할 때 160억 될 거 기대 안 해요. 근데 이제 7%는 투자해서 작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7%로 뭐가 바뀌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건 바뀝니다. 이 원금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립니다가 인공지능 투자이기 때문에 전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이게 커지면 이제 나중에는 아마 뉴스에도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고 개인은 샀고 인공지능은 팔았네요. 뭐 이렇게 아마 아, 그럴 수 있죠. 그 매매 주체가 네, 나올 네, 수도 네. 나중에 이제 한데. AI는 어떻게 움직였냐 네. 이게 이제 그 외인 기관보다도 더 큰 포션으로 네. 예,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재밌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 요즘도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조금 떨어지고 말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들이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매도 매도 나오니까 또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시장이 좀 과도한 좀 혼란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AI도 결국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AI도 네. 아마 이제 그 조단위를 넘어서 경단위로 이제 운영 자산이 인공지능 운영되면 네. 말씀하신 시장 자체에 대한 큰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시기가 네. 언제냐의 문제지만 사실 근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저는 AI 자체가 최적화의 학습을 또다시 거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까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네.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염려가 나오기 전에 상당 부분이 교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제 생각은 네. 이제 AI가 뭐 모방하는 투자 기법이나 투자 전략은 네.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검증된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수준의 모험을 하지 않는 정도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더 보편화된다면 시장의 혼란은 오히려 덜 초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무서워. 약간 일단 AI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1위 이 AI 로봇 어드바이저 기업이 다 나왔다 쳐요. 그러면 예전에 기관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야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좀 주무를 수 있었던 거를 정말 손쉽게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규모가 워낙 시장 크지만. 자체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 약간 그런 두려움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생긴다니까요. 제도적인 부분이 아마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동시에 관리하는 고객 계좌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시장이 뭐 출렁출렁하다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로봇 어드바이저가 자기 고객 일부의 계좌에서 팔고 그거를 다른 계좌 고객이 사도록 만들면 사실 이게 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게 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법도 정비가 돼야 될 뿐더러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뭐죠 그 다른 주식 거래 앱을 이제 쓰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그 카테고리 하나가 아예 그냥 로봇 어드바이저예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 관련된 수요는 분명히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런 인공지능 혹은 뭐 기계 맡기는 수요는 분명히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합리적인 투자를 아마 이 기계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급변동하는 급반등 혹은 뭐 급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 어떻게 대응할까가 잘 모르겠어요. 뭐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학습된 뭔가가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없던 갑작스러운 변수라든지 네. 변화 뭐 어디서 갑자기 뭐 전쟁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걸 이제 반응을 할지가 여전히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사실 네. 저희는 코로나는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었고 네. 사실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예측했다면 그 시점에 슛해서 돈 더 벌면 되죠.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서 금융이나 시장에 대해서 네. 되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좀 철학이에요. 시장에 네. 대해서 우리가 모든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또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전 되게 오만하다. 사실 네, 그게 네. 돈을 잃게 되는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투자의 철학이죠. 네. 저희는 시장을 겸손하게 따라가자.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성장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시장의 성장을 최소한의
그 가장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지불해서 고객한테 가져다 준다라는 게 저희 관점이어서 저희가 다행히 코로나 때 훨씬 덜 빠졌던 건 기본적인 사실 채권 포션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2월에 많은 지표들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 지표가 나쁘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과도하게 베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AI 엔진을 너무 맹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결국은 그 시장에 대한 그 경영 철학 자체는 또 투자 철학 자체는 시장에 겸손하자. 일정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퀀트적인 관점이죠. 네네네. 또 이제 그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채권의 비중을 같이 가져가고 해칭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그 재미는 추구하기 좀 어렵겠죠? 왜냐면 주식 투자하면 재미는 있잖아요. 직접 투자하면. 그런 재미는 이제 뺏어가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투자는 간접 투자고요. 사실 이제 재미를 하는 투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CS로 자기 자산의 10분의 1, 뭐 5분의 1 정도를 네. 계속 이제 액티브하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 결국 내가 전 재산 맡기고도 안심하고 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 네. 그러니까 노후를 맡길 수 있는 투자가 결국 전 로버 어드바이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불안감이 있어요. 저런 데 맡기는데 아직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돈 갖고 날르거나 내 자산을 좀 보호해준 어떤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예리하지 않아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네, 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저희가 이미 뭐 누적으로 투자금도 뭐 300억 이상 받았고 회사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걱정은 한시로 놓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산은 저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자문을 해주고 이름을 해주고 본인의 계좌는 사실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신한금투나 KB 계좌에 들어가고요. 고객의 자산은 이제 그 뭐 KB가 망하면 어떡하나요? 뭐 신한이 망하면 어떡하나요? 저희가 그럼 어떡하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파운트가 돈 들고 날라가거나 파운트가 망하는 건 사실 고객의 자산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아. 죄송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지만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AI 투자하시는 뭐 로버 어드바이저 하시는 경우는 수수료가 좀 비쌉니까? 저희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창업할 때도 생각인데 왜 고객은 돈을 잃었는데 금융사들은 다 돈을 가져가지라는 게 되게 제한테는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건 고객이 돈을 못 벌면 우리도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수료는 저희는 한 푼도 받지 않고요. 네. 고객의 수익에 대해서만 이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파운트도 그 수수료가 없다. 고객이 난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저희는 고객한테 수취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이 한 40%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업계에 비하면 일반적인 헤지펀드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일반적으로 보통 20에서 30%인데 저희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낮게. 20에서 30%예요? 진짜?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헤지펀드들은 성공 보수를 20% 그 기본 보수도 있고 네. 20%의 추가 보수도 받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 보수 없이 성과 보수만 1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벌면 15만 원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 아 외국은 수수료 엄청 비싸군요. 네. 대신 많이 벌어주겠죠. 네.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수수료들이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은 게요. 사실 네.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지점에서 상품 사는 순간에. 1%씩을 많이 떼가요. 이제 그게 이제 네네. 다 그러니까 유통 구조에서 사람들이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데 이렇게 장기 투자할 때는 그렇게 운용 수수료 나가고요. 네네. 판매 수수료 나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매 수수료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직접 고객이 저희 앱을 통해서 할 때 창구에서 내는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이제 내지 않게 되죠. 네. 운용 수수료는 저희가 더 저렴하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분 혁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 어드바이저 업이 가져다 주는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컴퓨터 책상에 몇 대나 있으세요?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 어느 것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저 뭐 엔지니어들은 뭐 여러 대의 모니터를 두고 사실 지금은 클라우딩 컴퓨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단위가 네. 한 대 컴퓨터는 절대 못 돌아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막 그 컴퓨터 마련한 데만 5천만 원 막 6천만 원 쓰는데 그걸로도 부족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주로 이제 방대한 양의 분석을 할 땐 네. 클라우딩 컴퓨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수백 대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들뜨는 거 여쭤봐 죄송합니다. 네, 혹시 그 로봇 어드바이저 혹은 뭐 AI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뭐 이제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주의하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인드로 꼭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뭐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AI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투자가 연금술이 아니거든요. 네. 내일 주식 가격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전 AI 제일 잘하는 회사 하면 바로 구글 떠오르지 않나요? 구글이 왜 기술 개발을 딴 데 하나요? 그냥 그걸로
돈 벌면 되고요. 만약에 AI가 내일 주식 예측해 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은행에 돈 빌려서 자기들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AI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환상과 기대다. 근데 AI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PB들이 리스크 관리 하거든요. 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주식 가격은 누구도 몰라요. 내일 주식이 몇 프로 얼만큼 오를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AI 기대하기보다 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자산 관리. 특히 이 자산을 분석하려면 네. 개별주보다는 시장의 데이터가 많은 지수 단위의 투자들이 AI가 좀 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활용하시면 네. 저는 되게 AI 투자를 잘 실망하지 않고 네, 네, 네. 또 속지 않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들어보니까 하고 싶네요, 약간. 아, 그래요? 저분이 벌써? 좀 달변 가기도 하고. 그 안정적인 네. 투자라는 게 주린이들 입장에선 사실은 불안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돈을 잃는다 했을 때 그 충격은 사실은 자산이 많은 분들보다 더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파운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좀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본부장님도 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요즘 어떻게 보면 AI 투자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말들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고 사실 그 와중에 동시에 실제로 AI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짜도 많은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진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잃지 않고 네. 공부도 많이 해가시면서 또 어느 정도 본인의 능력과 성향에 대해서 파악도 해가시면서 적당한 부분을 로보 어드바이저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해보시고 하다 보면 뭐 본인의 어느 정도 포션을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 맡겨서 장기적인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저도 이제 빅데이터 회사에 있지만 네네. 이게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것도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을 지금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기술을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지금 뭐 엄청 많은 회사들이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이거 선택하실 때 이 대표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자리하고 있는지 네. 그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 믿지는 않고 그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공부를 좀 해보고 네.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쭉 제가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보고 저는 결정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한 100 정도는 넣어볼 생각인데요. 함부로 넣지 마. 아, 그래요? 아, 저분들 너무 믿음직하지 않아요? 자, 오늘 로보 어드바이저 뭐 AI 투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상황들부터 이제 전망까지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얘기 나누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님 그리고 최봉근 본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